돌싱글즈포 출연자들의 직업과 자녀 유무입니다. 먼저 남자 출연자 중 MBA 과정을 밟았다는 톰은 펀드, 금융업계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톰은 대원외고 졸업 이후 고려대학교를 다녔다고 하며 톰의 전 와이프는 대만 의사라고 합니다. 규이는 서울대 공대 출신이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키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롬의 경우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단역, 은행, 카페 운영 등 제롬의 과거 직업들에 대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롬의 경우 미국에서 데이팅 어플을 엄청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지인과 매치되어 데이트를 몇 번 했는데 돈을 전혀 안 쓴다고 하는데요. 별로다. 은행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돈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돈 잘 버는 여자 선택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자 출연자의 경우 지수는 미국 변호사라고 하며 보스턴에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지수의 전 남편은 정신과 의사였다는 썰이 있기도 했습니다. 소라는 과거 페이스북에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런칭시켰으며 한국 시장에 넷플릭스를 런칭시키는데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희진의 경우 86년생이며 초등학교 동창이 과거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알려진 몇몇 출연자들의 자녀 유무입니다. 남자 출연자 톰의 경우 아이가 둘 있으며 현재 본인이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 출연자 하림의 경우 자녀가 2명 혹은 3명 있다고 합니다. 동문이라 아는 사이이며 일단 애가 많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림은 남편 친구의 전 여친이다. 남편이 시애틀에 살았었는데 하림을 알아보고 옛날 얘기를 해줬다. 들어보니 정상적인 애는 아닌 듯했다. 숨기는 과거도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에 의해 하림의 인스타가 밝혀졌는데 전남편과 찍은 과거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베니타는 자녀가 없다고 하며 소라도 자녀가 3명 있다는 추측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수 또한 자녀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